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출발을 한게 우리 백혜령 과장께서는 정말 아마 이 혁혁한 성과를 내고 아마 그 수사팀은 굉장한 이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큰 성과 내면 이거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좌천이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아, 네, 나와 주십시오. 상급자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압력으로 느끼는 건 당연한 절차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공을 세웠는데 왜 좌천이 됐습니까? 브리핑을 해서 좌천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뭐 상급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좌천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이 혁혁한 공을 세운 당사자는 지금 좌천이 되고 있고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최근 보면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또 백혜령 지인께도 좀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초 예정된 수사 결과 브리핑은 9월 22일이었죠. 네, 소장님, 김찬수 소장님과 예. 의논을 해서 22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0월로 미뤄진 이유는 당시 서장이었던 김산수 총경, 즉 9월 20일 날 지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9월 20일 날몇 시경에 지시를 했습니까? 기억하시기로. 네, 전화가 두번 왔는데 예. 밤 8시 45분하고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밤 왔습니다. 8시 넘어서 예. 9시경에 다음 네. 날 브리핑이 아니고 이틀 후에 있을 브리핑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22일 날 브리핑 되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럼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의논에서 겁니까? 당연히 결정한 거죠. 그때 브리핑을 미루자고 지금 김산수 승인도 브리핑을 미루라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지금 일관되게 용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확히 통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서울청장께서 9월 18일에 찾아오시고 나서 그때도 국회 쪽에 집회 시위가 많아서 한참 바빴고요. 예, 20일 날 그게 어떤 네, 통화 9월 내용 말? 19일날도 국회에 나가 계셨고 예. 소장님이 9월 20일도 국회에 나가 계셔서 제가 뵐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소장님하고는 이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운운을 했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인천공항에 조용히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검문한 저기 검증 한번 해보겠다. 그 부분까지 약속이 됐던 터였어요. 근데 8시 20일날 8시 45분에 전화 와서 브리핑 할 거냐고 갑자기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들하고 약속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셨고 제가 그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해 왔고 백혜룡 과장의 공이 아니고요. 수사팀의 공입니다. 그 수사팀을 누가 꾸렸습니까? 김찬수 소장이 꾸렸습니다. 저는 그 김찬수 소장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고요. 김찬수 소장과 저와 수사팀의 공이지 저의 공이 아닙니다.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일날 두 차례 전화 8시 45분경 9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45분경이 아니고 9시경 통화에서는 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9시경 통화에서요. 두 번을 통화를 했는데 9시경 통화에서 김찬수 승인 9월 20일 밤 백혜령 경정에 용산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세번 통화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시 33분 카톡보고 받고, 38분에 문자보고를 받고, 39분에 제가 검토 후에 피드백 하겠다는 전화했던 것 같고요. 20시 45분에 두 번째 통화를 하고, 한 40여 초, 자, 21시 예, 그게, 3분에, 예, 아, 20, 4분 정도 통화를 30분에 했습니다. 용산 언급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방금 김산추 증인은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백혜룡 증인, 이 김산추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뜬금없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상 그것도 밤중에 전화해서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특히 상관 이야기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아주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는 믿음이 가는 게 진술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신뢰가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안 했다. 받았다. 용산 이야기를 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둘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밝혀질 것이고 혹독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그 22일 날 브리핑을 할 것을 이미 다 예상하고 계획하고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소장님하고 하나하나 다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수사 지휘를 하던 때입니다. 제가 명동에 나가가지고 현장 검증할 때도 소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그리고 브리핑 끝나고 영장 집행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가 사정을 모르니까 가서 확인해 보겠다. 조용히 그러니까 조용히 갔다 오겠다. 네. 그것까지 다 소장님과 의논이 된 겁니다. 22일 날 연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의외의 일인데. 발을 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자 다음 질문으로 신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찬수 증인. 네. 그 22일 날 브리핑 계획을 취소하라. 내지는 연기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 논거를 아직 준비가 불충분하니 내지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에도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 백경정 증인께서는 사전에 이 브리핑 계획을 협의해서 준비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아마 이야기를 보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고심을 했었고요. 당시 언론사 통해 간사 통해서 고심만 했고 그 의견을 20일 날 전화를 통해서 이 지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브리핑 준비하는 백경정에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우려를?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